가수 윤현입니다. 더 멋지세요. 아,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추우시진 않으시죠? 네, 안 추워요. 근데 추워도 계속 후끈후끈해질 테니까. 밖에 계신 여러분들도 괜찮으시죠? 네.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오라버니 불러볼까요? 그럼 오라버니 부르기 전에 물한 모금 마시면 될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사회자님, 요요미 가수님한테 용돈 드려도 되나요? 주세요. 뭘 용돈 많이 주세요.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요요미 씨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노래 잘해서 그냥 저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우리 친구들이 나왔는데 아 이렇게 용돈은 더 주신 분이거든요. 우리 빨리 나이도 있으니까요. 네,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받습니다. 용돈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받아요. 사회자님 제가 차이. 자, 우리 요요미 씨가 네 어떻게 창원을 좀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? 원래 자주 왔었었는데 자주 오셨어요.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. 그리고 또 오늘 또 팬분들을 또 너무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넘었나. 오랜만에 오셨는데 최고의 행사장에 오셨네. 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쉬어. 네. 자, 우리 요요미 씨와 함께하는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네, 이 추위를 뚫고 네, 또 한 2시간 전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저 많은 분들이고 알고 계시고 또 뭐 신문이나 지난번에 많이 나왔지만 네 이런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은 뭔가요? 네. 비결은 뭐예요? 미모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런 귀여운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요요미 씨가 데뷔할 때나 사실은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막 땡그는 눈부터 시작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무대에서 네. 뭔가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행복한 게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좀 뭔가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아,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요요미 씨는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모를 유지하는데 저도 한참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늙었다는 얘기만 듣고 네. 네. 자, 정말 5천인 만에 오셨으니까 네. 이야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노래로서 또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하나는 요요미 씨를 보러 오셨고 네, 하나는 또 우리 하이랜드 시티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질 예정인가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을 막 따져보러 오셨거든요. 네. 자,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도 요요미 씨가 하이랜드 시티에 화이팅 한번 해주신다면 네, 많은 분들이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능할까요? 네. 당연히 가능하죠. 당연히 가능하죠. 네. 하이랜드 시티 화이팅!